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 마을에 70년 동안 무려 70년 동안 이 주민들의 발이 되어준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한번 가보시죠. 경북 의성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지역으로 손꼽힌 곳이 바로 이곳 의성인데요. 어르신들만 남겨진 이 마을에 70년 된 역사적인 장소를 만나봅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탐리리. 조용한 이 마을에서 6.25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곳이 있습니다. 와, 야, 이런 터미널이 아직도 있구나. 여러분, 무려 역사가 70년이 된 금성 탐리의 버스 터미널입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모습일지. 최기정 리포터 호기롭게 들어가 보는데요. 이야, 그야말로 현대판 레트로 터미널이네요. 옛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이로 돈이 오가고 표가 오갔는지 반질반질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딱 묻어있네요. 아, 근데 버스 이용하시는 승객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버스 타시려고요? 아닙니다. 저는 탐리 시외버스 터미널을 70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재도입니다. 사장님도 70년째 그대로라고요? 1954년부터 운영해온 탐리버스 터미널은 지금 대구로 가는 단 하나의 노선을 하루에 3번 발권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대합실의 의자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7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버스터미널을 운영하게 되셨나요? 그 아버님께서 그 정류장을 하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소년가정으로 뭐 이 학교 다니면서 정류장을 하게 됐는데 그게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6.25 직후 방 한 칸에서 시작한 버스 정류장이 1980년대에는 1,0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찾는 곳으로 성황을 이룰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예전에는 보니까 저기 버스 요금표에 대구 방향, 부산 방향, 우리 이차 부산 갑니다. 5시 부산차 빨리 탑승하세요. 금방이라도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지금은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요즘은 하루에 타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한 달 해봐야 한 20만 원 수입되는 거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문을 내놓고 그래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적자가 나도 20년째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터미널 수입은 적자지만 이 대합실만큼은 대표님에게 반짝이는 공간인데요. 40년간 의성 곳곳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이곳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조문국의 설경. 아, 이것도 사진으로 보니까 더 멋지네요. 참 아름답죠. 네네. 네. 아니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저기 대합실, 버스 정류장, 터미널이 대합실이잖아요. 이렇게 사진이 많은 것도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진이 많은 거예요? 하루 정도로 타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이 공간이 아깝다 싶어가지고 그 사진을 만들어가 여기에 붙여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구경을 시켰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으로 계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바로 옆에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사진집도 많고 오래된 클래식 카메라도 수집을 많이 해놨고 그래도 오래된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 저 구경 좀 시켜주세요. 구경 한번 갑시다. 네,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이쪽인가요? 갑시다. 터미널 바로 앞 작은 공간에 사진 도서관도 마련하셨는데요. 이 모든 자료들을 손수 하나하나 수집하셨다고 합니다. 사진에 대한 대표님의 열정과 정성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네요. 아니 여기 책장에도 있고 앞에도 옆에도 아니 우리나라 책뿐만 아니라 한문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무슨 책들이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공모전 도로 사진 관계되는 외국 서적들 다양한 사진집들이 있습니다. 대표님 학창시절부터 사진 하나하나의 어렸을 적 추억들이 모두 녹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도시락 하나 메고 그 수정사까지 50리를 걸어갔는데 그 당일 못 오잖아요. 거리가 머니까. 그래가지고 절방에서 이 친구들하고 하룻밤 자고 또 기념 촬영했는 사진입니다. 40여 년간 사진작가로 활동한 흔적과 다양한 사진 역사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추억과 의성의 흘러간 시간까지 모두 기록된 곳이란 생각이 듭니다. 버스 터미널도 운영하시고 사진까지. 사진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980년도에 이웃 동네 후배가 독일 광부로 가서 근무하다가 휴가 올 때 아날로그 카메라를 한 대 가와가지고 사라카대. 그래 그걸 사가지고 취미 활동으로 지금까지 사진작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사진작가로 활동하시면서 모아온 카메라도 각양각색인데요. 모양하며 크기와 색깔까지 카메라 박물관 부럽지 않은데요. 와 추억의 카메라들. 또 찍히는 것도 제가 잘했어요. 저기 선생님. 예. 저도 찍히는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예술적으로 한 가지 어떻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러면 멋있게 한번 찍어드릴게요. 기정 리포터 이렇게 쉽게 인생샷 건지는 건가요? 김재도 대표님도 요즘 작은 바람이 하나 있다는데요. 87살이나 되니까 이제 세상 떠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고 그때는 항시 이제 염려 쓰는 거는 내가 세상 떠나게 되면 이 터미널을 누가 지킬고 그러면 이 지역의 어른분들을 위해서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70년간 주민들의 발이 되어준 의성 탐니 버스 터미널. 이제는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곳이 세월과 추억을 담아가는 공간으로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 가을이 선물하는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다 보면 그동안 올해 책장에 묵혀둔 책 한 권 펼쳐보고 싶어지는데요. 저에게 책이란 공기 같은 존재예요. 희망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책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번잡한 공간에서든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또 다른 세상으로 나를 데려가는 휴대용 피난처 같은 존재. 이 가을 우리 동네 작은 우주로 책 읽으러 가보시죠. 한때 실제 사람들이 만나는 약속 장소이기도 했고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곳인 서점과 도서관. 그 중에서도 동네의 한켠에서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더불어 발전해온 작은 도서관들은 동네를 지탱하는 원동력 중 하나인데요. 결국 구암동에서 18년째 주민들과 함께해온 한 작은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마을 도서관이고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랑 어린이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면서 마을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방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주민들 곁에서 책과 사람, 그리고 세상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준 작은 도서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요즘도 책을 읽으며 잠시 쉬어가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동네와 가까워서 편하고 책도 종류가 다양하고 일단 영유아실로 인해서 어린 친구들이 와서 보드게임을 하거나 책을 볼 수 있어서 다양한 연령대들이 올 수 있는 것 같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른들도 쉽게 오는 것 같아서 전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책을 매개로 크고 작은 만남이 시작되는 작은 도서관. 일주일에 두 번 조용한 도서관의 저녁이 조금은 떠들썩해진다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익숙한 나의 삶터, 소소한 동네살이를 담은 책을 만드는 중이랍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3년째 지금 책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여기는 칠곡 운암역입니다라는 주제로 동네에서 겪은 이야기와 경험을 시와 에세이로 써서 책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글과 사진, 인쇄와 제본 모두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책.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읽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만들 책이 세로 길이가 18.7이니까 자, 앞쪽에서 1.8로 뒤쪽에서 1.8로 하시고 가운데에다 3cm씩 선 그으시면 됩니다. 3 3 3 3 3 1.6. 제가 처음으로 시를 쓰고 에세이를 쓰고 그런 과정들이 어려워서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여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그 시간들이 뜻깊었습니다. 하지만 또 내 안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았구나 싶어서 오히려 쓰면서 또 다른 더 써보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얘가 땡기면서 약간 땡기면서 얘가 딱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성껏 완성한 책은 근처 작은 도서관에 무료로 나눔할 예정이라네요. 완성했습니다. 나에게 책이란 인생의 스승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삶에서 힘든 갈림길이 생겼을 때 아,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봐도 길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약간 스승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좀 편하게 와서 놀 수도 있고 책도 보고 배우고 싶은 게 있는 좋은 편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 나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곳. 주민들이 오늘도 도서관에 문을 여는 건 그곳에 책과 사람, 우리 동네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온라인 시장의 확대로 수많은 동네 서점들이 추억 너머로 사라진 요즘, 구미의 한 서점을 찾았습니다. 삭막한 공업도시 한복판에서 이곳이 6년째 건재해온 힘은 무엇일까요? 독립서점으로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책이 다양한 주제로 진열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16년 이후에는 이쪽에 대형 서점들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책을 고르려면 대구까지 나갔어야 했거든요. 네, 이곳이 생기면서 여기 책도 보러 오고 차도 마시러 오고. 2014년도에 지역에 이제 종합서점이 가장 큰 종합서점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갈 서점이 없다는 생각이 되게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한 3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2017년도에 서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책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고 지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서점. 그가 꿈꾼 지역 서점의 이상향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서점을 찾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고 나름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점들이었어 가지고 이 서점이 구미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지만은 그래도 각 서점마다 좋은 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제가 꾸미고 싶은 서점의 그 모양이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힘에 기대지 않은 지역 서점이지만 생각보다 규모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책을 다루면서도 천편일률 베스트셀러가 아닌 사람 냄새가 느껴지는 책 추천도 있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담긴 서가도 눈길을 끄는데요. 최근 새로 생긴 이 서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네요. 책방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책방을 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걸 돌아보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한 10권 정도의 책을 이렇게 추천글을 적어서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간판도 달아서 진짜 가게를 연 것처럼 이렇게 닫힌 문을 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도 주고, 그래서 책방을 내는 경험을 대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서점 속 또 다른 작은 서점. 이 수많은 책 중에서도 누군가가 고르고 고른 취향을 만나는 건 색다른 경험입니다. 다양한 이런 1인 서점 작가분들이 이렇게 써놓으신 글을 보면서 조금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이 책방을 보므로써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그런 고뇌들,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약이 아닌 책을 처방하는 종이약국인데요. 누군가의 고민에 대해 일명 책 테라피스트들이 처방한 책을 진열해 함께 읽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군대에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 공간에 오면서 힐링을 하고 또 제 고민을 이 책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 먹지, 이윽고 샛별이 더욱 밝지. 이렇게 사람들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서점에서 내가 몰랐던 세상을 만나고, 여기서 만난 또 다른 세상 한 권을 손에 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책과 동시에 문화가 함께하고 또 삶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되면은 쉽게 이제 시민들이 와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마음 놀이터 같은, 좀 우리가 뭐 육체는 뭐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마음은 어떻게 할 공간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진짜 여러 가지 좀 상상도 하고 지식도 얻고 재미도 얻고 이럴 수 있는 마음의 놀이터 같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역 한켠에서 책과 사람, 사람과 세상의 연결을 만드는 동네 속 작은 우주. 저도 올까 할 만큼은 꼭 책 한 권 읽고 싶어졌습니다. 커피 도시 강릉은 예로부터 차 문화로 유명했습니다. 신라시대 화랑들이 이름난 큰 산과 강을 순례하며 차를 다려 마시고 수련을 했다는 한송정에서 열리는 특별한 행사. 무려 4년 만에 돌아온 향기 가득한 만남. 한송정 헌다래와 들처회를 구경해 볼까요? 계절이 무르익어 그야말로 차 한 잔 마시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을날. 그래서 찾아간 곳이 있었으니, 아니 잠깐만, 공군부대? 헷갈리고 아리송하던 바로 그때 두 눈을 사로잡는 뭔가가 있다. 공군부대 안에 위치한 이곳은 한송정. 근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네, 한송정은 신라 화랑들이 명산 대천을 순례하면서 심신을 단련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차 유적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 깊은 곳에서 오늘 함께 차를 마시고 신라 화랑을 기린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는 우리나라 이제 3대 차 유적지 중에 한 곳입니다. 유적지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차 문화 발상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올해 벌써 22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강릉에는 다도의 활동이 무척 활발한데요. 강릉 다도의 문화와 명맥을 잇는 7개 다도회가 함께 모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마련한 형형색색의 다식은 빛깔마저 곱네요. 다회별로 이제 참석하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송다도의 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각 다회에서 몇 분씩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받고 왔어요. 헌다리를 맞이하여서 헌다리의 들차회가 있는데 저희 들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들에 앉아서, 야외에 앉아서 이렇게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렇게 밝은 햇볕도 맞으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게 들차입니다. 전통을 잇는다는 자부심과 함께 정성을 다하는 부지런한 손길 사이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남성들로만 구성된 선비 다회라네요. 굉장히 그 날씨도 좋고 청명한 대가을에 우리 다 함께까지 다인들과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여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울러지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번 행사는 무척 오랜만에 함께하는 건데요. 그동안의 코로나 방지로 네, 4년간 초청 없이 헌달에만 진행하면서 아쉬움이 참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헌달에와 들차회를 하게 되어 정말로 기쁩니다. 4년 만에 함께하게 된 자리. 다양한 지역에서 온 손님들이 한송종 주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전 처음 왔는데 그 뭐 술밭 속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현재 한송종의 원형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한송종은 새로 복원을 한 모습이죠. 그리고 한송종 곁에는 신라 화랑이 사용했던 돌샘과 함께 1997년 오죽헌 시립박물관에서 복원한 석조, 즉 돌 아궁이가 잘 보존돼 있습니다. 차 유적지라 그러면 샘, 물이 이제 근본이니까요. 차에 그 샘 그리고 석조인데요. 석조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석지라고 하는 거고요. 물을 끓일 수 있는 솥을 걸었던 그런 시설이거든요. 석조는 그러니까 차다리는 기본적인 도구죠. 하여튼 이 차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여튼 물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한송종 샘은 차 유적지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샘이 남아있는 차의 성지이자 국내 3대 차 유적지인 한송종은 신라시대 화랑들이 즐겨 찾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그 지식층이라고 하면 신라의 화랑 그리고 조선시대로 오면서 유교문학 문화가 도입된 이후에 선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글 공부가 되고 나면 심신 단련을 위해서 이제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서 전국을 순례했을 때 이 지역이 이제 필수적으로 다녀갔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송종은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군부대 안에 위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헌달회와 들차회가 열릴 때면 전국에서 사전 신청 후 찾아오는데요. 모두들 신기해하죠. 여기 그 들차회 하시는 야외에 이렇게 차려진 그 이렇게 차랑 이렇게 그 다식 같은 게 저희 울산 여여다래원에서 왔거든요. 근데 저희랑 조금 다르고 색다른 게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그거 찍고 있었어요. 듣기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헌달회가 시작됐습니다. 신라 화랑에게 올리는 헌차 봉행, 돌샘에서 솟아난 맑은 샘물로 정성껏 차를 다려 화랑에게 올리는 모습은 경건하며 우아하기까지 합니다. 훈련을 통해 무술을 연마하고 다도를 통해 정신을 수양했을 신라 화랑의 발자취는 14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한송종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통을 꾸준히 이어온다는 건 강릉 시민의 또 다른 자랑거리죠. 오늘날 강릉이 커피 도시로 자리 잡기까지 신라 시대로부터 차의 성지로 명성을 떨쳤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의 오랜 차 문화와 고유한 전통을 잇는 건 매우 가치 있는 모습인데요. 헌달회가 끝나고 이어진 들차회, 다 함께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화랑의 숨결을 느끼고 선비 정신을 체험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다도 대학에서도 참여했다네요. 이제 강릉 차회위원들이 워낙에 지금 여기 또 동포다회를 강릉 차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한송종회를 꼭 와야 될 이유가 차우물 저기를 한 번쯤은 자연이면 보고 싶어 하는데 오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잘 온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마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이런 들에서 마시니까 또 이렇게 아름답게 차를 우려주시니까 너무 좋고 너무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원래 커피 쪽에 일도 하고요. 이렇게 한국차도 너무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매년 봐왔거든요. 네,
또 오늘 오면은 벌써 한 네 번째 오는 거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또 서울 밑에서 이렇게 옴자를 먹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차의 성지에서 선조들의 차 문화를 경험하고 정성껏 내린 향긋한 차도 마시며 평화롭고 행복한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이렇게 모두가 만족해하니 준비한 사람들의 보람 역시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진짜 많이 오랜만에 왔어요. 그 코로나 이전부터 해서 이제 못 오다가 오랜만에 왔는데 역시나 굉장히 좋고 술바람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 이런 좋습니다. 네. 다들 좋아하시죠. 네. 의외로 그냥 앉아가 첫째 이제 가을이라는 이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역사 속에서 피어나는 깊은 자연의 향, 이런 차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차가 더 앞으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강릉 커피 축제와 똑같이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정통적인 차 문화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잖아요. 신라시대부터. 굉장히 바람직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차의 성지에서 만나본 화랑의 발자취, 한송정, 헌다래와 들차회. 다가올 천년 뒤에도 동해바다를 지척에 둔 이곳 한송정에서 강릉 다도의 맥을 이어가며 한송정의 면면이 계속해서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경관은 어울리지 않게 심각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양성화 리포터. 아니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좋지? 이 소중한 분에게 선물해야 되는데 이게 좋으려나? 아니야 이거 저번에 선물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거 너무 식상하잖아. 뭐 좋은 선물 뭐 없나요? 이게 뭐야? 응? 이게 뭐야? 어디 가면 이거 선물할 수 있는데요? 이쪽! 여기! 이쪽이야! 이쪽! 가보자! 붓끝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마법! 현란하고 강렬한 색상이 매력적인 서양미술 팝아트부터 가장 한국적인 예술미를 만날 수 있는 민화까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선물로 감동을 전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뻔하고 똑같은 선물에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지쳤다면 이건 어떠세요? 작은 시간 투자로도 멋진 선물을 할 수 있다는 이것. 최근 마니아층이 늘면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소중한 분에게 선물하기 좋은 곳이 있다고 찾아왔는데 그림 파는 곳이에요? 보니까 지금 그림을 그리는 곳인데 어떤 그림을 그리는 곳이에요? 이거는 일명 팝아트라고 하는데 팝아트? 네. 팝아트가 뭐죠? 유명한 작가로는 앤디 워홀이 있는데 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네. 마릴린 문로 사진이 여러 가지 색깔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캔 그림도 여러 가지 색깔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린 그림을 나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깔끔하게 색칠을 해보는 채색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팝아트는 대중예술의 줄임말로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누구든 자신이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팝아트의 핵심. 소재가 다양하고 그리기도 어렵지 않아 팝아트 그리기가 더욱 인기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팝아트에 저 도전해 볼까 하는데 가능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팝아트 이제 시작해 볼 텐데 첫 작업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선을 그려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먼저 선을 먼저 그리는구나.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선이 물감이 먼저 올라가 버리면 선이 안 보여서 헷갈려 네.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선을 먼저 그려주고 네. 그 다음에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한 다음에 네. 건조를 식히고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을 깔끔하게 완성하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팝아트 그리기 시작해볼까요? 팝아트는 간결한 선에 과감한 색상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누구나 쉽게 배워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만족감에 팝아트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이거 하면서 약간 심리적으로 안정을 많이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맞아요. 그림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 네네. 제가 추구하는 거는 저희 공방은 힐링 클래스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못 그려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힘들잖아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거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거를 긍정적이게 건전한 방법으로 편안하게 풀 수 있는 한 가지의 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은 기법으로 누구나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팝아트의 매력인데요. 선물 받을 사람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 더욱 특별한 팝아트 작품 완성입니다. 자,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야, 진짜 처음 시작할 때의 느낌은 이게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네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색깔들이 주는 약간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 힐링이 있는. 오, 정말 여러분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손재주가 없는 저도 하는데 여러분 안 되겠습니까? 꼭 오셔가지고 팝아트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힐링 찾는 것 같아요. 팝아트의 매력을 진하게 느끼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서양 미술에 팝아트가 있다면 동양에는 바로 이것. 궁중과 서민들의 삶을 넘나들며 우리 선조들과 함께해온 소중한 문화, 민화입니다. 민화는 일상생활 모습부터 꽃과 나비, 나무 등 소재에 따라 무궁무진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제가 소중한 분에게 선물을 하려고 왔거든요. 네. 돈이 많이 없어요. 아니 이게 지금 너무 비싼 지금 작품들이 지금 걸려진 느낌인데. 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민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화에 관심이 있고 또 그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느 때라도 편하게 오셔가지고 우리 전통 미술인 민화가 어떤 것인지 알고 또 힐링도 하시고 저처럼 민화의 매력이 빠져서 민화 작가가 되고자 하신 분들은 또 민화 작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멋진 공간을 꾸민 이혜경 작가는 다양한 수상 경력과 함께 민화 개인전과 민화협회 회원전 등 다양한 전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민화 그리기 체험 활동을 통해 순천의 민화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민화라는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그런 과정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격이 너무너무 급해서 밥도 빨리 먹고 뭐 일도 대충대충 막 빨리빨리 하는 편인데 민화를 접하고 나서 성격이 너무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민화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민화를 해볼 텐데 어떤 작업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민화는 이제 채색을 한 다음에 발인부에 있는 물로 펴서 명암을 줘서 완성을 하는 그림이거든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을 나가지 않게 선 안에서만 다 이렇게 칠합니다. 느낌이 다르다. 네, 쭉.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선만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선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색깔은 똑같이요? 네, 네. 이런 거? 네. 하세요. 쭉 하시면 됩니다. 민화에서는 본이 가장 중요한데요.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본을 뜨고 그 위에 채색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민화 그리기입니다.
하지만 같은 본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색을 어떻게 칠하냐에 따라서 민화의 개성이 드러나고 민화의 매력이 살아납니다. 이 꽃이 살아났어요. 네. 오라니. 네. 와. 잠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직접 해보면 하신 이후에의 감동을 받는 게 상당히 클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맞아. 이런 성취감이 있어요. 다시 봐도 명암이 살아난 게 너무너무 신기한데 이렇게 하면 작업이 이제 끝난 건가요, 선생님? 마지막 한 작업이 남았습니다. 어떤 작업이? 이제 외곽선을 선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끝입니다. 강렬한 색을 사용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색채를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마음까지 차분해지며 민화의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동서양의 매력을 모두 다 느껴봤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소중한 분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도전하셔서 소중한 마음 전달하세요. 선선한 가을 바람을 느끼기 좋은 요즘 오늘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 행성에서 설렘 가득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저는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제 기대에 응답이라도 하듯 환한 가을 햇살처럼 제게 다가오는 한 남자. 제가 찾는 그분 맞는 것 같죠?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저랑 가을 데이트 하실 분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행성에서 시작된 특별한 여행. 짙어진 가을 바람만큼이나 마음까지 한들거리는 아주 특별한 문화유산 여행을 함께 떠나봅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 옷으로 갈아입은 행성. 두 남녀가 첫 번째 데이트 장소로 고른 곳은 과연 어딜까요? 가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여유가 넘치는 그런 풍경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선생님 잠깐만요. 근데 이 논 한가운데 이렇게 커다란 돌이 길을 막고 있네요. 이게 네. 뭐예요? 이거는 청동기 시대의 무덤인 고인돌입니다. 제가 역사책에서 봤던 그 고인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네, 그 고인돌입니다. 알고 보니 이분 횡성군 소속 하계사님인데요. 하계사님과 함께 데이트에 나선 만큼 문화유적 여행에 나섰습니다. 들판 한가운데 놓여있는 고인돌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냥 큰 돌이라고 생각해서 뭐 치워지거나 훼손되는 것들도 많지만 아마 이 고인돌 같은 경우는 형태가 딱 고인돌이라서 이 땅 농사지으시는 주인분이 대대로 좀 지켜온 게 아닌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만큼 이 마을이 2,5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존재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흔적이기도 하죠. 이런 돌을 옮기려면 젊은 남자들이 많아야겠죠. 기운 센 남자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을의 규모 그리고 그 군장의 권력의 크기 그런 걸 보여줍니다. 고인돌에는 역사와 문화를 비롯한 마을의 나이테가 새겨져 있는 셈입니다. 고인돌은 들판, 하천변 등에서 주로 발견되는데요. 전 세계 고인돌 중 절반이 한국에서 발견될 정도로 유서 깊은 곳이 바로 한반도라 할 수 있죠. 행성 지역 곳곳에서도 고인돌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행성에서는 6군데 정도의 고인돌이 알려져 있는데 행성 유일의 탁자식 고인돌이고 뭐 이 뚜껑돌, 개석이 흘러내려 있지만 아직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횡성 향토문화유산 조사,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를 하면서 차후에 횡성군에서라도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진행했던 그런 고인돌입니다. 고인돌뿐 아니라 횡성에는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려워 유실되거나 파괴되는 등 훼손을 겪는 실정이죠. 이를 막기 위해 횡성에서는 2022년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유산 보존에 나섰습니다.
도지정이라든지 아니면 횡성군 지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정 문화재로 만들어서 저희가 좀 더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관리를 해나가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또 보수를 하고 안내판을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하면서 횡성 군민들에게 우리 군에도 이렇게 지켜나가야 될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나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최근 데이트 코스로 많이 찾는 횡성호수가 시원하게 펼쳐진 이곳에서도 특별한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일단 정자처럼 생긴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어떤 문화유산인 거예요? 조선시대에 유교가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서 작용하면서 임금이 각 지방에 있는 효자나 연려 아니면 충신... 우리가 흔히 아는 연려문 효자비로 이원빈, 이풍룡 효자각도 그중 하나인데요. 마당제 마을의 산 위에 위치해 있는 이곳은 고종 21년 세워진 효자문으로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는 것을 당시 자식의 도리로 여겼다는 흔적이기도 하죠. 이대에 걸친 두 부자 간 충효와 예절을 후손들이 기린 흔적이라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후손이 근처에 살며 유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기둥과 같은 나무 구조가 비틀어지고 기와 지붕이 많이 훼손되어 보수가 시급한 유적 중 하나입니다. 6.25 때도 그 화재나 저거 현판만 저기 갔다가 어르신들이 땅속에 묻어놓고 피나가지고 이처럼 오랜 세월 후손들이 공들여 유산을 관리하는 실정이지만 문화재 지정 없이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는데요. 이거를 또 태풍에 저쪽 귀가 나갔는데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게 또 문화재청이나 그런 데서는 또 그러니까는 우리를 어떻게 손도 못 대고. 그러나 그 역사적 가치를 알기에 후손들은 끝까지 효자각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존하고 관리해 후손에게 물려줄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뿌리 찾아주려고. 그 지금은 벌초도 남한테 맡기고 그러는데 나는 남한테 맡기지도 않고.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도 여길 수 있지만 그 안엔 그들의 삶의 뿌리가 녹아있는 위대한 유산이라 볼 수 있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런 향토 문화유산의 전수조사나 뭐 보존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문화재들의 이런 담겨있는 한 횡성에 오래 살아오신 집안의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그 집안의 노고를 위해서라도 뭐 보수가 되면 그냥 보수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재로서 활용이 되고 관광지로서 활용이 되고 또 후손분들한테는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멋진 풍경에 가을바람 따라 학교에서 소풍을 왔을 정도로 마을 사람 모두가 아꼈다는 유산. 그 유산이 다시 아름답게 꽃피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가을바람 타고 다음으로 찾아간 세 번째 장소. 밭 한가운데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도 진짜 그냥 지나치면 모를 만한 곳에 뭔가가 또 있네요. 그 지방 관리들이 지방에서 뭔가 아주 좋은 정책을 펼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하면 그 지방의 주민들,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비석을 세워줍니다. 그걸 이제 뭐 송덕비, 선정비, 불망비 등등의 명칭을 쓰는데요. 9.1 불망비라는 기념비로 숙종 4년 횡성 현감 9.1이 횡성 벌판의 관계시설을 공사해 가뭄을 막은 공을 기리고자 당시 횡성 사람들이 세운 비석이죠. 이러한 9.1 현감의 공덕을 높이사 은가람 용이 횡성 땅을 기름지게 가꿔줬다는 아름다운 전설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설화가 지금까지 전해져 횡성의 은가람길까지 생겨나게 됐죠. 예, 이름도 참 예쁘네요. 제가 오늘 이 횡성에 와서 향토 문화유산을 즐기면서 여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바람 불고 날씨도 좋은 계절 가을에 여러분도 횡성에 오셔서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여행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횡성 골짜기 골짜기마다 얽힌 문화유산을 따라 바람 부는 횡성에서 여러분도 특별한 가을을 느껴보면 어떨까요?